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 K입니다. 오늘 6월 9일 화요일 아침 방송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다우존스 전일 1.70% 상승, 나스닥 1.13%로 신고가 갱신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지수는 0.26% 하락했습니다. 자, 그에 비해 유로존의 나라들은 아주 양호한 조정. 독일 0.22% 하락, 상해종합지수도 0.24% 상승, 니케이도 1.37%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일 미국 상승한 부분은 경제 회복 기대감, 뭐 맨날 같은 이야기죠. 뉴욕시에서 이제 경제활동 재개하니 4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연준에서 경기 부양 조치 조금 더 강화해 나가는 기업 자금 지원 프로그램 수정을 대폭했다. 기준은 낮추고 금액은 늘리고 상환 기간 유예 등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당히 강세 보인 전일이었습니다. 자, 미국 상황, 그리고 지금 환율이 1200원대도 하회한 상황입니다. 1198원인지 이 정도로 확인되는데요. 지금 1200원도 밑으로 하회하는 달러 약세 구간, 워낙 강세 구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외국인 투자자 들어오기에도 무리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현재 재개 중인 미국 선물 한번 잠깐 체크해보자면요, 다우 선물 0.03% 상승 출발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 0.02%로 약보합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인데요, 닥터께 6연승 했다고 올려놓으니까 10분 보셨던데 유독 제가 매매해서 돈 벌었다 올리면 안 봐요.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됐고요. 자, 크루드 오일 38.60. 자, 여기가 17달러, 이거 지금 6월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이너스 34달러까지 갔던 그 유가가 이제 40달러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121선에서 조금 밀리는 상황. 그에 비해서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는 이제 박스권 중에서도 하단에서 이탈할지 여부 정도 위치한 상황이다. 어디로 갔다?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어저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오너 리스크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삼성전자가 강세 보이다가 전일 약세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또 어떻게 반등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슈 있습니다. 북한의 제2부부장, 제1부부장입니까? 어쨌든 김여정, 그죠? 김여정이 대북 비라 살포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면서 남북 연락을 사무소를 폐쇄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전일 아침에 연락을 안 받았다 그럽니다. 통상적으로 아침 9시, 오후 5시 이렇게 두 번을 연락한다고 합니다, 남북이. 그랬는데 오후 5시 연락은 받았었는데요, 오늘 전격적으로 받지 않겠다, 폐기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났는데요. 남북 경협 어떻게 갈지 조금 흔들림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다. 우리 남한이 크게, 남한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대한민국이 뭐 크게 잘못한 거 없거든요. 미국과 협상 내지는 남북 간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을 때 좀 더 우위에 점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좀 이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긴 흐름으로 들고 간다 그랬어요. 밑으로 추가로 엄청 빠지기보다는 그냥 적절하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웬만한 수준까지는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일 갭 상승했던 우리나라 시장, 갭 상승했던 부분 그대로 반납하면서 플러스권 유지는 했습니다만, 지루한 횡보 장세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좀 하락, 갭 상승 위에 하락했던 부분 만회 많이 하면서 마무리됐는데요. 전일 외국인 114억 매수 코스피에서 들어온 반면에 기간은 3700억 매도 나왔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아주 빠른 속도로 좀 올랐다 싶으면 차익 실현하는 패턴이 눈에 확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쭉쭉쭉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죠? 자, 외국인도
외국인이 코스닥도 145 사줬는데 기관은 982억 매도했지 않습니까? 자, 이번 주 목요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서 어떠한 변동성 보여줄지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현재 역대급으로 사들어와 있는 선물을 84,000 계약을 사주고 현물을 그동안에 많이 매도를 했었습니다. 외국인 우측 하단 보이시죠? 그 전략에서 이제 바뀌는 시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선물을 좀 팔기도 하고 다시 사주기도 하는 상황입니다만 이제 선물을 좀 청산하고 수익 난 부분 청산을 하고 여기 현물로 들어오려는 기조로 바뀌고 있는 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이런 기조가 아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서 선물 매도를 제법 하고 롤오버를 어느 정도 해주는지 롤오버를 하면 다음 월물 또 사주는 겁니다. 이번 월물 청산하면서 다음 월물을 매수 쪽으로 과연 강하게 사줄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털어낼 것인지 부분이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판단은 너무 우려할 필요도 없고 너무 긴장을 풀어서도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큰 음봉으로 5일선 떨어지는 음봉 떨어지는지 장대 음봉 떨어지면 그때 이제 조정 좀 시작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고 팔고 적당히 홀딩할 부분에서는 홀딩 잘 해내고요. 적당히 수익 났다 싶고 그 부분이 흔들린다 싶으면 조금 청산하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저는 전일 조금 차익 실현 의견 드렸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0만원이 넘사벽인가 이 방송을 한 적도 있는데 10만원에서 또 밀리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라 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알아서 적당히 대처하시라 말씀드렸고 절반 정도 줄인 마당이니까 5일선 이탈하기 전에는 조금 더 들고 와볼 수 있겠다 이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다 던져 소리를 안 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포스케미칼 2차전지 다시 새롭게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한 부분이니까 양호 지금 사 들어온 거 보십시오. 좌측 하단 보십시오. 양호 현대 엘리베이 지금 한 3% 정도 낙폭 넣을 정도로 지금 조정이 예상되는데요. 이슈만 좀 지나가면 다시 반등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좌측 하단 보십시오. 기관에 사 들어오고 있어요. 별 문제 없다. 나머지 종목은 시장 시작하니까요. 천천히 보면서 같이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팀원들 두 분도 계시네. 하늘님하고 이미지님하고 반갑습니다. 탑이야, 형이 돈 벌었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열 몇 명 봐. 나 웃겨 진짜. 그 무슨 심리인가 모르겠어요. 밖에다가 얼마 벌었다고 이렇게 표를 해놔서 그런가? 벌은 게 중요한 거 자랑하려고 적었겠습니까? 안에 매매할 때 어디 포인트 어디에서 사고 팔고 이거 공부하시라고 한번 올려놓은 건데 정말 웃겨요. 재밌습니다. 자, 포스케미칼 추가 상승합니다. No problem. 자, 삼성전자 야 강하게 올라옵니다. 2.3% 올라옵니다. 셀케도 다시 반등 시도. 셀트리온 현대 엘리베이가 3%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비중 한 15%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던지지 않습니다. 중장기 성향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자, 더존비전 재매수 일단 성공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슈프리마 저는 좀 쳐졌습니다만 17% 먹고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서 조금 전에는 좀 쳐졌습니다만 크게 우려할 거 없다. 오텍 날씨 많이 더워요. 에어컨 쓰요. 충분히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자, 시장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0.92% 상승, 코스닥 0.31% 상승. 자, 코스닥을 외국인 기관이 한 11억 정도 사주고 나머지는 다 기관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매도 넣고 있습니다. 선물은 459개약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고점 부위인데요. 갭 상승했는데 과연 전일처럼 또 밀려서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 저는 이거 좀 다른 패턴으로 위로 많이 땡기면서 갈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빠르게 땡깁니다.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미사일 쏘고 뭐 이렇게 해도 별로, 아, 좀 속된 표현 쓰겠습니다. 뻥카인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럼 뭐 누구 모르겠습니까? 그죠? 땡겨 올립니다. 여기를 주목하시면 돼요. 좌측 하단. 물론 현대 엘리베이가 금강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일반 건설 쪽으로도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SOC라든지, 뭐, 건설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든지 하면, 건설주가 최근에 좀 돌아서고 있거든요. 같이 건설주 섹터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롯이, 뭐, 남북 경영만 쳐다보고 있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아, 돌았습니다. 야옹. 자, 더존 비존 다시 매수했는데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것도 한17% 먹었는데 또 먹는 거예요. 먹고 먹고 또 먹고. 오태훈 품봉으로 안 볼랍니다. 벌 이유가 없어요, 별로. 그냥 적당하니 날씨 되게 더우니까 한번 퍽 하고 가기를 좀 기대합니다. 자, 더존 비존 스타트 끊었어요. 카카오 전 매수했습니다. 카카오. 카카오 매수 성공. 어디서 매수했다? 강하게 올라왔을 때못 건드려. 조정 받으면 매수. 그죠? 자, 다시 조정 받았던 카카오 네이버. 재반등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니까 카카오까지도 들어갔다. 자, 언택트 먼저, 조금 조정 받았거든요. 더존 비존. 그죠? 갑니다. 3% 가까이 갑니다. 히야! 오르고 난 다음에 쫓아가면 힘들어요. 그죠?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분할로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주도주에 한해서. 꼭대기에서 말고, 조정권에서. 한 방에 사지 말고, 분할로. 그죠? 자, 2차전지 쪽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다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저께하고 좀 다른 패턴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선물 옵션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하고는 치열한 두뇌, 전략 싸움이 필요합니다. 어저께 갭 상승했으니까 좀 밀리고 갈수 있을까? 이렇게 선물 매매자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저께하고 패턴이 다릅니다. 땡겨버립니다. 왜? 왜는 필요 없고요. 외국인 땡기니까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죠? 전일은 외국인 던졌거든요. 선물 던지면서 개인이 선물 많이 사니까 푹 죽였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죠? 오늘은 반대입니다. 일단 땡깁니다. 여기 고점 돌파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상당한 전략과 두뇌 싸움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냥 내 주식 가격 얼마 올랐다 내렸다 이걸로 끝나는 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십시오. 카페 링크 걸려 있습니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거든요. 수익률하고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슈퍼챗, 닥터K 후원 가능합니다. 자, 할인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6월, 이제 6월인데 7개월 남았습니다. 2020년 6개월 결제하신 분에 한해서 1개월 플러스 해드리는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자, 선착순 10분만 신규 회원에 한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 상당히 험난한데 코치 한명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닥터K를 코치로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 Yo, Mr. Choi, 도전 비전, 매수해, 매수해, 매수해. 어저께 했고, 성공. 그죠? 자, 슈프리마도 좀 들어갔는데, 어저께 본인이 매수한 단가보다는 조금 쳐졌습니까? 좀 헷갈려. 어디 여기 인근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 좀 위에서 했는가 보다. 자, 슈프리마는 좀 쳐져 있습니다만, 이것도 뭐 올라간 별 문제 없고, 적당하니, 그죠? 셀틴 헬스케어의 리딩이라든지 이런 부분 혼자 사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100번 낫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쏩니다. 주도주만 들어가 있거든. 카카오 어저께 들어갔는데 이거 양호. 요꽁이 포스코케미칼 갑니다. 그죠? 자, 도전비전도 올라가고 있고 현대일립은 먹은 거좀 토했어요. 그죠? 뭐별 걱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 이거. 왜? 여기 돌파 위에 탄탄하게 순고르기 내지는 다지기 하고 있는데 누가 샀다? 기관은 외국인 사고 있습니다. 걱정 없어요. 그래서 물량도 많이 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5% 들어가 있어요. 좀 올라가고 해도 주가 안 하잖아. 왜? 남북 관계 때문에 조금씩 한 번씩 흔들릴 수 있다는 거다 어느 정도 머릿속에 예측 가능 범위에 있기 때문에 15% 딱 실어놨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케미칼 주도주니까 35% 물량으로 가져간다고요. 빠지는 거는 15%, 올라간 거 35%. 성공적으로 트레이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네, 카카오 사 들어가야 되는데 못 사고 손가락만 빨고 있었는데 조정받는 상황을 딱 이용해서 들어가니까 퍼펙트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대기 따라가가지고 물리는 게 아니라. 자, 미국 선물 반등 시도 나옵니다. 같이 우리나라 시장 반등 시도 하고 있어요. 야, 카카오도 진짜 포인트 좋았지. 자, 요 초이, 미스터 초이, 어저께 매매 공부 한번 해봅시다. 복귀. 여기 인근에서 매수해라 그랬거든. 눌릴 거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눌리면 사야지 했는데 안 눌려주고 붕 치고 가면 손을 못 대거든. 그래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매수를 분할해서 들어가겠다. 약간 밀려도 분할해서 들어가겠다 생각하고 들어간 거다. 그런 부분 참고를 하세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기 조정받을 거 모르지 않아서 여기서 사 들어가는 게 아니다. 조정 받으면 사 들어가고 싶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조정 안 주고 붕 가면 아예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우리 팀원들 다 기억해둬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밀리면 추가합니다 라고 하면서 딱 감안하고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양호.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IT 전기전자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도 비교적 양호, 조선 양호. 건설 그만. 항공주, 2차전지 강세입니다. 딱 들어가 있어요. 전기차, 수소차 강세네. 여기 자동차 부품도 뭐 비교적 강세. 자, 여기 바이오 쪽은 차익 실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시원찮아요. 자, 언택트 조정 제법 받았으니까 조금 꿈틀꿈틀하는데 한번 봅시다. 남북 경협이 생각보다 물론 뭐 4%가 작은 퍼센트는 아닙니다만 예전 같으면 뭐 마이너스 10% 막 난리 부르스 나는데 그 정도 상황까지 안 오죠. 그죠? 그 정도 상황까지 안 와요. 자, 포스케미칼 직전 고점 넘었으니까 직전 고점을 이제 지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은 이 동그라미와 선은 일종의 지켜내야 될 선이다. 지지저항선인데 여기를 이탈하면 비중을 축소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익절 라인을 올려간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죠? 물론 저에게 있어서 의미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셔도 돼요. 아, 여기 깨면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보다. 그죠? 자, 슈프리마도 반등 시도 나옵니다. 요 초이 돈 있으면 슈프리마 5% 더 추가. 이것도 웬만하면 갈 겁니다. 웬만하면. 그죠? 보석해니까 45% 맞잖아. 비중 큰 거는 잘 가고 비중이고 왔다갔다 할수 있는 거 감안하고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15%밖에 안 실른다 그랬잖아. 추가 매수 오긴 한 번도 안 들였어. 딱 적당히 사놓고 그냥 딱 들고 가잖아. 왜? 요렇게 쳐졌을 때 나중에 대응하려고 일부러 비중 안 키운 겁니다. 미리 그렇게 이야기 다 했어요. 그리고 도전비존 슈프리마 약간 시원찮으니까 돈 없는 사람은 5% 청산하고 카카오에 실어라. 카카오 두 잘 가네. 그죠? 이게 더잘 갈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 그렇게 유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영 혼자서 절대 하기 힘든 운영입니다. 좋아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3,000원 올랐으니까 몇 프로야? 5% 올라간 거 아니야? 5% 35% 질렀는데 5% 올라간다. 이. 6월달 초반에 기세가 좋아요. 닥터게인은 흐름 한번 딱 잡으면 확 치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성량이 타이트하게 딱 밀어붙인 성량이라서 그래요. 그죠? 자, 5월달도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 5월달 양호하게 2억 5천, 5,400 수익 잘 가고 있고, 삼성전자, 뭐 현대차, 슈프리마, 대박, 삼성중공업, 25% 이상 수익, 그죠? 여기 다 챙기면서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흔들흔들 할수 있기 때문에 욕심 안 내고 딱 청산하고 갈아탄 거는 또 올라가고 먹고 먹고 또 먹고. 자, 카카오도 잘 가죠? 주도주에 편성해야 돼. 여기 시원차는 듣보잡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식하는 사람 치고 듣보잡 잘 없을 거예요. 여기 슈프리마 정도 약간 잘 모를 수 있고. 오택은 여러분들 이름이 오택이라서 그렇지 캐리어 에어컨입니다. 캐리어 에어컨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주도주 내지는 우량주로 직장인이 탄탄하게 큰 변동성 없이 안정적인 수익 추구한다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야, LG노텍 가는 거 봐. 오늘 휴대폰 부품이 좀 불을 뿜습니다. 슈프림가 너무 많이 올랐다가 한번 확 쳐져가지고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만 휴대폰 부품 오늘 양호입니다. 2차전지 양호. 자, 기관이 양대시장 플러스입니다. 코스피 198억 플러스, 코스닥 28억 플러스, 외국인이 코스닥도 51억 플러스, 코스피 18억 마이너스니까 이거 뭐 뒤엎는 건 시간 문제고요. 선물을 2170개 사줍니다. 어저께하고 좀 다른 패턴 나옵니다. 벌써 5분 전에 시장 시작 5분 만에 어느 정도 그거 예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죠. 그죠? 천일하고 다른 패턴 나올 수 있다. 그죠? 천일은 죽었다면 오늘은 그렇게 예측한 사람 있을 수 있으니 반대로 갈 수 있다. 일단 그 예측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가는 상황입니다. 더 봐야 돼요. 선물 옵션 안 해보면 모르는 상황입니다. 선물 옵션 안 해보면요. 자, 포스코 케미칼 잘 갑니다. 뭐처럼 갈 수 있다? 이노텍처럼 갈 수 있다 했습니다. 딱 여기 부위거든요. 볼까요? 딱 이렇게 여기 부위 맞잖아. 올라간다 그랬잖아. 이렇게 이노텍처럼 똑같이 가네. 패턴 매매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기서 처음 매수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뭡니까? 상승 이후에 눌림목에 딱 들어갔어. 올라갑니다. 카카오. 아, 여기 신나게 손가락 빨았어. 아씨, 너무 많이 올라가. 손도 못 대겠네. 조정 딱 받고 20일에서 딱 올라가는 폼 잡잖아요. 사는 거 아닙니까?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상승 이후에 조정 받으니까 사 들어가고 여기 샀거든요. 쫙 올라가죠. 상승 이후에 눌림목 조정 보니까 사 들어가잖아요. 적어도 전고점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순고르기 카카오 네이버 충분히 먼저 했기 때문에, 그리고 2차전지 먼저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주도주 중에 주도주입니다. 들고 가야죠. 자, 그에 비해 삼성전자 추가 상승도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죠? 삼성전자의 상승세보다는 2차전지라든지 언택트 대장에 가까운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드존비존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하게 갈 수도 있는데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워낙 삼성전자가 지금 변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여러가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슈와 맞물려서 조금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 고점 부위다. 부담스러워한다. 이 주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꼭대기에서 안 사요. 여기서 팔아먹었기 때문에 팔아먹고 교체 매매 확실하게 양호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삼성전자 눌려주면 여기 정도 53,000원 정도 눌려주면 그때 생각하겠습니다. 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실컷 먹었기 때문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야, 포스코 케미칼 잘 간다.
자, 셀트룸과 셀트룸 헬스케어는 적당히 챙긴 분은 5회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들고 와볼 필요 있어요. 숨고르기 이후에 또 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그죠? 한 번 더 치고 갈까 싶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좀 조정 받아야 되는 권력이 다 와 있습니다. 셀케어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조정권에도 있다라고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초강세라기엔 좀 그렇고요. 강하게 올라갑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 걱정하시는 분들 좀 있던데 큰 걱정할 필요 없다. 여기 6만 것만 안 무너뜨리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하고요. 이전에 남북 간에 어떤 북한에 안 좋은 뉴스 하나 나오면 되게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러한 상황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택 양호합니다. 날씨 더워요.
한번 퍽 하고 가면 이것도 적당히 챙깁니다. 짧게 먹고 다시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카카오 양호하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비중 많이 갖고 있다면 조금씩 차익 실현해 가면서 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그대로 치고 간다고요? 야 그럼 이격이 너무 크거든요. 양호하게 옆으로 슬슬슬 조종 받는다면 양호하다. 그죠? 크게 안 밀리고 적당하니 왔다 갔다 하면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율 더 떨어져요. 환율 대체적으로 유로 달러도 그렇고요. 달러 약세 국면입니다.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자, 중국이 1달러에 7.17 위안까지도 갔었는데 7.7 위안으로 봤습니다. 미국이 크게 제재 안 하고 하니까 우리도 알아서 환율 좀 낮춰줄게. 자, 방송을 조금씩 듣고 오셔서 그런지, 그죠? 유료 회원들이, 팀원들이 적응 빨리빨리 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선수가 직접 매매하듯이 발음이 안 돼. 리딩 하거든요. 그냥 다른 여타 뭐, 그죠? 유료방처럼 한번 아침에 10만원의 매수, 11만원 목표가, 9만원 이탈 시 손절. 이라고 끝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딱 봤다가 매수. 그죠? 추가. 계속 실제로 매매하듯이 제가 매매하듯이 여러분들께 의견 제시하니까 확률이 괜찮을 겁니다 아마.
자, 시장은 그냥 상승 갭 상승 출발 이후에 그냥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 전일하고 비슷해요. 많이 처지진 않습니다만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그냥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일하고 다른 점이라면 선물을 외국인이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2,900계약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기조 없이 코스피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 상황을 보면 코스닥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팔아먹을 거 팔아먹고 다시 좀 조정받은 권역에 있는 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포스케미칼 오늘도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에 싹쓸이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 엘리베이 오늘도 외국계 들어옵니다. 기관외 국이 최근에 매수세 제법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안 밀려요. 그게 드존 피존 외국계 매도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스트레이트로 제법 밀렸기 때문에, 자, 리바운드 나올 때 여기 10만 천, 아, 11만 건, 10만 9천 원권 저기를 강하게 뛰어넘어야만 다시 추세 안으로 복귀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마 외국계 소폭 매수. 오늘 휴대폰 부품 비교적 양호. 강하게 17% 가까이 올라간 이후에 조금 차익 매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텍 좀처럼 안 밀려. 좀처럼 안 밀려요. 카카오, 그만, 그만. 자,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세 소폭 들어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하이닉스 매도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매수라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우리 팀원이 물어봤는데, 이거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받으면 하겠다 그렇게 의견 드리고 있어요. 상승 전환 이후에 눌림목 구간 기다린다 이겁니다. 더 올라가면 내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돈이 한정적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갈수 있는 종목에 붙었습니다. 삼성전자 매도한 단가보다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여기서 매도했거든요. 여기서 조금 쳐질 때 그냥 매도. 아직까지 밑에입니다. 억울할 것도 없어요. 팔아먹은 게 이쪽으로 들어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중공업 이쪽으로 가가지고 훨씬 많이 올랐다고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못 해내서 그렇지.
자, 호중님 어서 오시고. 재밌는 상황 한번 보여드릴게. 뭔가 하면요, 여기 날짜가 지나서 그렇지 새롭게 매매 재개한 날짜부터 한번 보면요, 패가 없어요. 패가 그죠? 5,780달러 패가 없습니다. 크루드 오일 매매. 자, 코인 매매 해본 입장에서 호중님, 해외 선물에서 6연승 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6연승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철저한 기준과 기준대로 실천을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자, 미국 선물 약간 약세, 뭐 크게 흔들린 것도 아닙니다만 0.07% 정도로 약간 약세로 전환 되니까 우리도 같이 좀 흔들립니다. 다음에 크루드 오일도 해보고 싶다 했죠. 마지막에는 한번 해보세요. 뭐 이로 6연승 딱 하면 저한테 보여줘요. 6연승 딱 하면 보여줘. 그 테레비가 아니라 유튜버 중에, 해외 선물하는 애 중에, 호두까기인가, 뭐, 발레, 호두까기인가, 뭐 있거든요. 얼마나 박살나는지 한번 보세요. 쉬운 건가. 말 그대로 웨어 벌어서 용돈 좀 썼습니다. 백화점 가서요, 엄마 가방 하나 샀는데 걸리더라고요. 장모님 가방까지. 그죠? 지금 별로 할거 없으니까 이야기 좀 하자면, 저는 뭐 사면요, 목걸이, 귀걸이 세트 이런 거 사잖아요. 몇개살것 같습니까? 세 세트 딱 삽니다. 우리 집사람, 우리 엄마, 장모님 딱이세 세트. 그죠? 저 예능으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목숨 걸고 했어요, 저 진짜.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저도 힘든 시절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장난치듯이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걔들이 뭐 깊이가 있으면 진짜 얼마가 있겠습니까? 걔들 다 여자 꼬시는 헌팅 BJ하고 이런 애들이거든요, 원래. 뭐 아니면 할수 없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아프리카 TV 이런 데서 그런 애들이 오른다 내린다에 맞추면 되니까 그냥 오른다 내린다거든 그대로. 크게 해서 뭐 어쩌다 수익이 좀 나니까 까불까불, 그리고 매일 아주 가볍게 매매를 생각하게 만드는 행위들을 하는데 되게 불만스럽습니다. 정말 불만스러워요. 쌍욕이나 쌍욕 짓거리나 해놓고 그죠? 근데 구독자가 뭐 몇십만
십몇만이고 한번 방송하면 만 명 넘게 들어 후회래요. 그러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참 그렇죠. 야 이거 도대체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저도 쌍욕하고 막 그래 버릴까 뭐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농담입니다만 자 시장 좀 흔들립니다. 처지는데 감내할 만한 상황입니다. 맨날 걔 돈 꼬라 가지고 아이 이럴 수도 있고 한데 뭐 저도 잃는 날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매매 기분이 엉뚱하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매매를 이상하게 합니다. 걔가 손절 따위를 잘 몰라요. 한참 대박 깨져야 손절합니다. 그게 무슨 손절입니까? 저 최근에뿐만 아니라 손절 비교적 진짜 빨리 나가거든요. 손절이란 게 한번 주춤해버리면 손이 잘 안 나갑니다. 타이밍 딱 놓치면. 자, 셀틴 헬스케어 좀 챙기면서 가야 된다 했습니다. 셀틴 헬스케어 챙기면서 가세요. 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92,000원권까지 밀리면 다시 챙겨 먹었던 거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물량 많이 축소 의견입니다. 저는 여기서 10만원에서 밀릴 때 벌써 축소 의견 드렸어요. 어저께 벌써 축소 의견 드렸습니다. 셀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받을 가능성이 좀더 있어요. 100% 물량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축소해야 돼요. 화면이 바뀌었다는 건 무슨 시그널이 날라갔다는 이야기겠죠. 거기까지는 딱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께 무료 체험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료방에서 리딩 어떻게 하는지. 그죠? 들어와서 뭐 일주일 무료 체험 이런 거 없습니다. 아침마다 매일 무료 체험시켜드리고 있는데 뭐. 그죠?
전일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대로 밀렸어요. 그대로 밀렸고 추가로 깨지면 별로 안 좋습니다. 추가로 깨지면 별로 안 좋은데 전일의 저점 정도만 지킨다면 별 무리 없고요. 확실히 달력이 좀 떨어진 게 보이고 뭐 떨어져도 전혀 이상할 바가 아닙니다. 너무 양호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운봉이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푹 떨어져도 누가 뭘 할 거 없어요. 자, 그러한 상황 나오는지만 잘 체크해 보십시오. 아마도 외국인이 선물을 대량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목요일까지는 어쨌든 억지스럽게라도 끌고 가지 싶습니다. 어쨌든 일단의 판단은 그래요. 이거 뭐 한치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큰 흐름을 봐서는 그래요.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이틀 남았죠. 목요일에 만약에 위로 팡 치고 그 이후로 조정받았지. 그죠? 이런 거 잘 한번 챙겨봐야 돼요. 아니면 목요일 당일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차익 실현 매물 대거 나오면서 흔들림 크게 나올지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러한 시장 판단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세부 전략으로 종목을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지, 포트폴리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다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시장 판단과 수급이 최우선이라고요. 그렇다면 시장 판단을 해봤을 때는 지속 5일선도 이탈하지 않고 지속 상승하고 있는 초강세 보이고 있고 기관 외국인 매수세도 제법 유입되고 있는 양호한 상황이고 베리굿인 상황까지는 아닙니다만 수급은 환율도 밑으로 쳐져 있는 상황이고 미국 그리고 해외시장 유가 금리 다 양호한 어느 정도 상황이니까 하락에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데 시그널을 줄 때 시장이 올선 크게 이탈한다든지 대량 선물 매도가 나온다든지 할 때는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광고 나올 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천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